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중학교 3학년 단원평가 시간입니다. TV 모니터가 문제지를 대신하고 답안지와 필기구는 스마트폰이 대신하면 선생님의 채점이 아닌 프로그램의 집계 결과에 학생들의 희비가 드러납니다. 지난 한해 시범 운영해온 에듀테크 기반 수업 방식이 바꿔놓은 교실 풍경입니다. 애들도 다 재밌어하고 또 다 집중하니까 더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하면은 더 집중을 잘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그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고양시 교육 공동체는 교육과 기술이 융복합된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모델을 자체 연구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등 이미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내 총 171개 학교 중 무려 25%가 넘는 43개 학교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공유, 참여가 활발히 이뤄진 것은 물론 고향교육지원청의 면밀한 준비와 체계적인 지원이 더해지면서 고향형 미래교육 모델은 그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상 학교에 도입해서 해보니까 오,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 개별 맞춤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고 싶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고향형 미래교육은 그 지향점 또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5%, 상위 10%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의 어떤 다채로운 성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위한 하나의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 발표 이전부터 에듀테크를 준비, 연구하고 실제 적용까지 이끈 고양시 교육공동체의 선도적 노력들이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권육찬입니다. 지난 연말 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원에서는 의정부시 최초 주민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첫 공론장의 주제는 민선 7기 시정책 중 의정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왔던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 하수처리시설 운영과에서는 시설의 현 상태를, 정밀안전진단팀에서는 시설 구조물의 정밀진단 결과를, 기술진단팀에서는 운영수질, 용량 등의 기술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론장의 시작은 문제의 시설에 대한 현황을 듣고 그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꺼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정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모으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민 공론장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문제 해결을 목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사회자의 시작 소리에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참가자들이 풀장에 뛰어듭니다. 추위를 잊은 채 도망치는 송어를 잡고 구경하는 관람객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오대천 위에 만들어진 얼음 낚시터에서는 외국인 참가자가 얼음구멍에 낚싯대를 들이오고 송어를 잡기 위해 낚싯대와 눈시름을 합니다. To do trout fishing? Yeah, because I've seen a lot on the TV, on the news that is fun. So I brought my family here to do some trout fishing because you don't have this in Singapore.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인 평창송어축제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3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평창송어축제가 3년 만에 개장한 첫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와서 줄도 서주시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3년 만에 행사인 만큼 행사가 잘 치러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매일 두 차례 진행되는 황금송어잡기 이벤트, 송어 맨손잡기 체험, 눈썰매, 스노우래프팅, 얼음자전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대표 겨울축제인 만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운영위 측은 외국인, 노약자, 어린이 등이 쉽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린이 낚시터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모두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평일 축제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진부면내 식당, 상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운영위는 이번 평창송어축제에 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평창송어축제는 12월 30일부터 1월 29일까지 이곳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우리 민족의 풍속, 습관, 생활양식 등이 잘 담겨 있는 전통 그림 민화. 전시장을 가득 메운 작품들은 이화영 민화 작가의 손에서 태어난 작품들입니다. 보성 해수 녹차센터에 있는 보성 아트홀에서는 평생도, 금강산도, 모란도 등 이화영 작가의 전통 채색화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과거에 급제한 뒤 나라를 위해 힘쓰다가 폐갑과 고희를 맞는 과정을 그린 평생도. 항무리가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을 담은 송학도 등 이화영 작가의 민화에는 한국적 미의 특색과 우리 선조들의 일상이 잘 표현돼 있습니다. 민화는 우리 그림이고요. 또 우리 그림이라면 사실은 한국화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한국화이고 또 원래 있었던 이 이름이 결의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결의의 예술로는 민화가 으뜸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예술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작가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이수자였으나 옹기 작업 대신 한국적 정서가 담긴 민화 작업의 매력을 느껴 왕성한 민화 작가로 활동 중이며 전통 민화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이화영 작가의 섬세하고 화려한 작품이 멋과 해학을 즐기는 우리의 전통 정서가 짙게 담겨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